안녕하세요. 보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은 테니스 최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요즘에는 아마 페더러부터 시작해서 나달 조코비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페더러 이전에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페나조 등장 이전에 그랜드슬램 매직 넘버는 14였는데요. 그랜드슬램 우승 14회, 윔블던 우승 7회, 잔디코트의 최강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서브 앤 발리.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바로 피트 샘프라스입니다. 선수 소개에 앞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댓글 남기시기 전에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샘프라스의 주 무기는 서브 앤 발리입니다.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날카로운 서브를 정신없이 받다 보면 3구에서는 이미 샘프라스가 네트 앞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요. 샘프라스는 커리어 후반부로 갈수록 더 공격적으로 서브 앤 발리를 구사했었습니다. 결국 커리어 통틀어 그의 퍼스트 서브 득점률은 81%가 됐는데요. 심지어 세컨드 서브 또한 에이스를 만들어낼 정도로 날카로워서 리턴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부였고 그의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샘프라스는 총 286주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오픈 시대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록은 조코비치와 페더러에 의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달보다는 우위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샘프라스의 커리어 전체 승률은 762승 222패로 77%입니다. 윈블던의 최강자인 만큼 잔디코트에서는 특히 84%의 승률을 자랑하는데요. 뒤를 이어 하드코트에서도 81%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클레이 코트에서는 63%의 승률로 잔디와 하드코트의 승률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는데 아마도 플랫한 성향의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랠리 횟수를 많이 가져가지 않는 샘프라스의 플레이 스타일이 클레이 코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샘프라스는 단식 커리어에서 총 88번 결승에 진출해 64번의 우승을 기록하며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보다 더 높은 73%라는 파이널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스터 시리즈에서는 19번 결승에 진출해 총 11번 우승했습니다. 인디언 웰스에서 2번, 마이애미 오픈에서는 3번,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는 3번, 파리 마스터스에서 2번 우승했는데 특이하게도 클레이 코트 마스터 시리즈 중에 하나인 로마 마스터스에서도 1번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ATP 파이널의 전신대회인 테니스 마스터스컵에서는 총 6번 결승에 올라 5번이나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연속 조별리그를 통과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6년 연속 연말 랭킹 1위를 기록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트 샘프라스의 그랜드슬램 승률은 203승 38패로 84%나 됩니다. 샘프라스의 첫 그랜드슬램 우승은 1990년 US오픈이었는데 당시 12번 시드로 참가한 샘프라스는 8강전에서 이반 랜들, 준결승에서 존 맥켄로와 같은 전설들을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는 커리어 내내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안드레 에거시를 만났는데 결승에서 에거시를 3대0으로 깔끔하게 제압하며 첫 그랜드슬램 우승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샘프라스는 윌블던 8강에서부터 에거시, 보리스 베커를 꺾으며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같은 국적의 짐 쿠리어를 만났는데 이 경기에서 그는 쿠리어를 3대1로 제압하며 첫 윈블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참가한 US오픈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두 번째 US오픈 우승 타이틀을 차지했고 다음 해인 1994년 호주오픈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3연속 그랜드슬램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오픈에서는 3년 연속 8강 진출에 그쳤지만 곧바로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한 윈블던에서는 결승에서 지금 조코비치의 코치인 고란 이바니세비치를 꺾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5년에도 윈블던 결승에서 보리스 베커를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해 3년 연속 윈블던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어 참가한 US오픈에서는 결승에서 당시 1번 시드였던 안드레 에거시를 3대1로 꺾으며 세 번째 US오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6년에는 US오픈 결승전에서 당시 2번 시드였던 마이클 창을 3대0으로 제압하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호주 오픈에 참가해 결승에서 카를로스 모야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3-0으로 이기면서 두 번째 호주 오픈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우승하지 못한 윈블던에서는 결승에서 시드가 없던 세드릭 피올린을 만나 3-0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통산 네 번째 윈블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샘프라스는 1998년에 윈블던 결승에서 고란 이바니세비치를 다시 한번 만났는데 이번에는 5세트까지 가며 접전하는 듯 했으나 5세트에서 상대를 6-2로 제압하며 통산 다섯 번째 윈블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해에도 윈블던에 참가해 준결승에서 팀 햄만을 꺾고 결승에서 안드레 에거시를 만났는데 3-0으로 깔끔하게 경기를 끝내며 통산 여섯 번째 윈블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00년에는 윈블던 준결승에서 당시 2번 시드였던 안드레 에거시를 꺾고 올라온 호주의 팻 레프터를 결승에서 만나 3-1로 제압하며 4년 연속 우승, 통산 7번째 윈블던 우승, 13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1년은 그랜드슬램과 마스터스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경험하지 못하며 지나가게 됐고 17번 시드로 참가한 2002년 US오픈에서는 결승에서 안드레 에거시를 만나 3-1로 제압하며 14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우승을 마지막으로 샘프라스는 커리어에서 은퇴했으며 그는 마지막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 샘프라스는 그간의 화려했던 커리어를 인정받아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아직도 오랜 테니스 팬들에게는 역대 최고의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90년대생이다 보니 샘프라스의 경기를 라이브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댓글에서 샘프라스의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는데 영상 만들면서 피트 샘프라스의 커리어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다 보니 왜 페더러 이전에 샘프라스가 최강으로 기억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의 테니스 트렌드는 서브 앤 발리보다는 베이스라인에서 상대를 공략하는 플레이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앞으로 샘프라스 같은 유형의 선수는 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의 플레이와 그가 쌓아온 커리어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전설로 회자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